오늘은 재미있는 두 개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는 제가 약 일주일 열흘 전에 수술한 사례입니다. 구렛나루 인근에 염증이 생긴 사례고, 구렛나루에서 원인이 있었지만 환자는 귀 앞에 있는 살, 하얀색 원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에서 염증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었지만 이 의심되는 부위는 또는 원인은 빨간색 화살표 부분입니다. 빨간색 화살표 부분이 원인이었다는 것은 수술 중에 잘 찾아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인 부위를 찾다 보니까 이상한 부위를 이제 알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두 군데를 절제를 해서 깨끗하게 치료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케이스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더 절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화면에서 피부에 보이는 부위가, 피부 쪽에 절개한 부위가 이제 많이 골맞던 부위고, 환자도 손으로 많이 짚었던 부위고요. 목, 털이 많이 나 있는 쪽에 있는 것이 그 표피낭의 구멍, 오프닝이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잘 찾았다 하는 자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주 또 유사한 케이스. 이 환자는 지금 오른쪽 구렛나루가 있는 오른쪽 귀 쪽이었다면, 오늘 온 사례는 왼쪽 귀에 있는 사례고, 벌써 얼마 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한번 할 거죠. 화면에서 구렛나루에 있는 부위에서 털이 지금 안나 있는 동그란 원을 친 부분이 자꾸 염증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화살표, 빨간 화살표에 보면 검은 머리가 약간 더 겹쳐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원인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요 입구에서만 내가 약을 줄 거야. 지금은 안 들어가네. 근데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게 보인다. 응? 여기로 들어간다, 여기로. 지금 내가 쑤신 게 아니거든요. 마취 안 했잖아요. 내가 지금. 마취했어, 안 했어? 아직 하나씩 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쪽에 있다고, 이쪽에. 지금 이게 길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가 요렇게 갈지, 요렇게, 요렇게 연결될지, 기역자로 돼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T자로 돼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기 이거는 여기 이쪽으로 막 나오잖아 지금. 이쪽으로 여기로.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를 제거, 이건 놔두고 여기를 제거해야 될것 같아. 응? 이따 영상 보면 알아요.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하는 작은 구멍이 연결된 또 다른 표피낭의 구멍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고 나면 이렇게 여러 개의 표피낭 구멍이 뭉쳐져서 구분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 여기도 제거하라고 나오잖아, 지금. 여기에도. 자, 봐요. 여기에도 나오잖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아까 좀 전에 잘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 이 환자는 엉덩이 부분에 생긴 환자인데요. U자 모양으로 여러 개의 표피낭이 감염이 되고 연결되고, 감염이 되고 연결되고를 반복해서 굉장히 크게 절제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개만 있어도 쉽지 않고, 또 여러 개가 있으면 더 쉽지 않고,
한 개든 여러 개든 감염이 돼서 연결되면 수술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표피낭 수술이 쉽지 않다. 조기에 감염이 없을 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진에서 하얀 원이 첫 번째 부위고요. 빨간 원이 두 번째 부위. 그리고 화살표로 표시하는 부위가 과거에 수술도 하고 그랬지만 수술하다 보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던 그런 부위였습니다. 특히나 엉덩이 쪽에 발생하는 경우에 감각이 둔해서 잘 발견하지 못하거나 또 부끄러움 때문에 방문하지 못해서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으로 표현되었지는 않지만 어제도 사타구니 쪽에 있던 환자가 계속 치료를 했는데도 재발을 해서 왔는데 재발한 이유는 염증이 있던 부위가 원인이 아니라 염증하고 약 2cm, 1cm 정도 떨어진 부위에서 모근이 자라면서 인그론 헤어죠. 모근이 생기면서 자라면서 감염을 엉뚱한 곳에서 일으켰던 그런 사례도 있을 정도로 사실 면밀하게 봐줘야만 그래서 여러 완치가 번 가능합니다. 강조하지만 표피낭 같은 질환이 생겼다 혹은 종기, 멍울, 혹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특히나 만져진다면 가능하면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레이저 이런 걸 하는 것보단 정확하게, 확실하게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치료 방법입니다. 너무 늦게 오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감사합니다.